자, 빡빡. 자, 지난번 퀘스트에 이어서 선생님 오늘 베트남의 전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퀘스트 다 보고 왔나요? 왜냐면 이번 퀘스트에 나오는 인물이 지난번 퀘스트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베트남의 시조 훈왕의 아버지 어머니 랑롱꼬옹과 어우꺼에서 랑롱꼬옹이라는 신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퀘스트를 안 듣고 오면은 뭔가 이야기가 좀 이상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10분밖에 안 되는 퀘스트니까 지난 시간 퀘스트니까 앞에 있는 퀘스트 자, 그거를 꼭 듣고 다시 와주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베트남의 전설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할 이야기는 하노이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는 호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호수인데 혹시 하노이 갔다 온 친구들은 한번 가봤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가 호안끼엠 호수예요. 자, 무슨 호수다? 호안끼엠 호수. 자, 베트남에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여행자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행자 거리에 많이 가게 돼요. 자, 그래서 하노이에 가게 되면 여행자 거리가 항박거리 아니면 항배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 내가 만약에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숙소를 잡는다. 그럼 저녁에 한번 뭐 있는지 둘러볼까 하면은 꼭이 호수를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호수에 가게 되면 이제 궁금해져요. 돌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호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놀러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호안끼엠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여기를 산책하면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호안끼엠 호수? 선생님, 이거 호안끼엠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베트남 이름인데요. 이게 베트남어로 하자면 자, 호환끼엠이라고 합니다. 자, 베트남어는 수식 어순이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안끼엠 호수지만 베트남어로 바꾸면 호수가 먼저 나오고 호안끼엠이라는 이름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호안은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자, 옷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하다 할때 환자. 자, 끼엠이 뭐냐? 칼, 우리 검. 자, 내 검을 받아라. 아, 내 칼을 받아라. 자, 어쨌든 뭐든. 자, 검 있잖아요. 검을 끼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검을 어떻게 한 호수다? 돌려준 호수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이 호수의 이름이 칼을 돌려준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호안끼엠 호수는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이름은 호금이라고 해요. 끼엠이랑 그엄은 같은 뜻이에요. 그엄도 칼이고 끼엠도 칼이에요. 검호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호수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칼, 검이라는 단어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분이 하노이 여행 가면 꼭 가게 되는 이 호수에 대해서 이름이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 호수인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탑이 있는데 이 탑은 거북이 탑이라고 해요. 무슨 탑? 거북이 탑. 호안끼엠 호수에 가면은 거북이가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오염돼서 거북이들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낮에는 잘안 올라오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날씨 좋은 날 거북이들이 이렇게 수면에 뽕뽕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고 그 사람들 착각이겠지만 그렇게 하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거북이랑 칼이랑 도대체 이 호수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자, 그리고 얘기만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 문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베트남 전설, 그리고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호안끼엠 호수도 꼭 수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전설을 딱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문제를 다안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이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중국이 위에 있고 베트남은 그 아래 붙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중국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자, 중국한테 많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뭐좀 살만하면은 중국 막 쳐들어오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을 무찌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자,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베트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중국과의 관계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 항상 이렇게 쳐들어와서 베트남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이겨내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또이 왕조의 힘이 약해졌을 때 중국이 또 쳐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이야기도 중국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아, 자, 그림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길어졌는데, 자, 이 나쁜 이 중국, 이 명나라, 중국 명나라 군대가 베트남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베트남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역사책에 보면은 이 잔악한 중국 나쁜 사람들이 우리 베트남 민족을 마치 그 풀과 쓰레기처럼 대했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자, 람선이라는 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국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찾아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국의 영웅 호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자, 오늘의 주인공 자, 노란 옷 입은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러이라는 사람이 자, 뛰어난 지략과 아주 화려한 무용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자, 검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람선에서 일어난 이 의용군들은 자, 다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항상 전쟁에 패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베트남을 지켜보던 베트남의 신,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랑롱꾼이라는 용신이 자,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아, 내가 이 의군들을 도와주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랑롱꾼이라는 베트남의 시조신이 자, 이 의용군들을 보면서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도와줬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우리 타잉화라는 곳에서 레턴이라는 자, 아까 그 사람은 레러이. 자, 베트남어가 익숙하지 않죠? 아까 우리 노란색 옷이 우리 오늘의 주인공. 이분은 레러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낚시하고 계신 분은 레턴. 아, 동생 아닙니다. 친척도 아니에요. 그냥 성이 같을 뿐이에요. 자, 옛날에 그 시기에 이 어부가 한 명 있었는데 레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부였어요. 이 어부가 이제 바다에서 그래 나는 이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물을 딱 던졌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 오늘 큰 고기 걸리겠구나 하고 이렇게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그 철 막대기 긴 게 이렇게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턴이 아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나 그래가지고 한번 딱 던졌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도 물고기를 잡아볼까 해서 또 그물을 내렸는데 이 철덩어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야 그래서 두 번째로 딱 버려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그물을 또 내리는데 세상에 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턴이 아, 세 번이나 이렇게 올라온 거는 뭔가 기이하다 해서 요 철덩어리를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자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제 마음이 상한 레터는 아 내가 의용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레러이가 이제 대장으로 이끄는 그 의용군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레터의 집에 레러이가 놀러 왔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던 이 쇳덩어리가 레러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반짝반짝 빛을 발했대요. 자, 좀 신기한 얘기죠? 레러이가 그거를 딱 보고 좀 기이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레러이와 우리 옆에 그 영웅 호걸들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깨닫지 못했었대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전투가 벌어져서 레러이가 적에게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숲으로 도망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망쳐서 숨어있는데 저쪽에서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냥 양해 부탁드림. 자, 이렇게 생긴 물건이 이렇게 생긴 물건이 여기서 반짝반짝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칼집 모양이더래요. 여러분, 칼집 알아요? 이 칼. 자, 미안해요. 선생님 그림을 너무 그려가지고. 자, 이게 칼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칼, 날이고, 이게 칼집이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칼집인 거예요. 레러이가 그때 딱 깨달았대요. 아, 레턴에 있는, 레턴이 이렇게 건져 올린 이 쇳덩어리가 바로 이 칼집에 맞는 칼 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레턴에게 이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딱 맞춰보니까 꼭 맞았대요. 그래서 다음 그림. 자, 이 레턴이 레러이에게 이 칼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칼은 원래 누구 거냐? 아까 우리 의용군을 도와주기 원했던 베트남의 시조, 그렇죠? 베트남의 신, 용신, 랑롱꾸원의 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검, 이 보검을 받은 자, 레러이는 전투에 나가서 이 칼을 가지고 이 나쁜 명나라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이제 레러이의 칼을 한번 딱 휘두르니까 이쪽에 있던 나쁜 명나라 군사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저쪽으로 확 휘두르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대요. 자, 그래서 이제 레러이는 재빨리 독립을 네, 쟁취하고 이제 이 자신의 성을 딴 레 왕조를 세웠어요. 자, 베트남의 왕조가 레 왕조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자, 베트남의 왕조는 여러분 그 왕조를 세운 시조의 성을 따라서 이제 왕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리 씨가 세웠다 그러면 리 왕조,
레시가 세웠다면 레왕조, 응웬왕조, 응웬씨가 세웠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레왕조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레러이는 첫째 왕조, 전레왕조가 아니라 뒤에 있는 레왕조, 후레왕조의 시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고 이 신검으로 자 명나라를 무찌른 네러이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 하노이를 도읍지로 잡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어떤 호수에 와서 이제 네러이가 아, 태평성대가 왔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경치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자, 황금 거북이가 이 그림은 조금 황금 거북이가 아닌데 전설에 이제 의하면은 황금 거북이에요. 황금 거북이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수면 위로 뽀록뽀록뽀록 올라와가지고 자, 이 레로이에게 가까워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왕이시여, 자, 빌려간 우리 랑롱꾼 신의 검을 돌려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레로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검은 신이 나에게 준 검이었고 이제 그 검을 돌려주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즉시 그 검을 바다로 퐁당. 네, 이 그림이 약간 조금 너무 모든 스토리를 다 죽였네. 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금 거북이가 입을 쩍 벌려가지고 검을 물고 이렇게 뽀롱뽀롱뽀롱하고 이제 호수 안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이 뭐다? 호환기엠 호수가 된 거예요. 아까 칼 호수, 검을 돌려준 호수라 그래서 호환기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하노이의 중심에 있는 이 호환기엠 호수는 어떤 전설을 간직하고 있냐? 자, 후 레왕조의 시조 레러이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왕이 이제 기거했던 그곳이었다는 전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자, 이 전설을 왜 이제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베트남의 이제 봉건 왕조 시대나 역사를 통틀어 봐서는 독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상징하는 뭔가 이 신의 도움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그 증거물이 바로 칼인데 이 칼을 다시 신에게 돌려준 그 장소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뭔가 듣다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자, 베트남 전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자, 뭔가 신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였죠. 자, 재미없어서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혹시 베트남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행갑라이.